어마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한 이 휴대용 모니터는 사용 용도가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비싼 것.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어떤 화면으로 보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태블릿, 쉴드 TV, 빔 프로젝터, 다양한 방식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요런 휴대용 모니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중국산 휴대용 모니터를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라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고요. 이 휴대용 모니터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에이수스의 젠스크린입니다. 화면 크기도 15.6인치로 동일하고 풀 HD 화면을 지원하는 것도 같은데요. 내장 배터리나 화면 터치 기능의 유무에 따라 라인업을 나눈 것도 거의 흡사합니다. 아니,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한데요. 내장 배터리와 화면 터치 기능이 없는 가장 일반적인 모델은 제우스랩 제품이 10만원 초반대, 에이수스 제품은 30만원 초반대로 무려 3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고요. 내장 배터리가 장착된 라인업에서는 제우스랩은 10만원 중반을 조금 넘어서고 에이수스는 내장 배터리 용량이 2배 이상 많지만 가격은 40만원대로 거의 4배 이상의 가격차. 그리고 화면 터치를 지원하는 모델은 제우스랩이 20만원 초반대, 에이수스는 50만원 중반대로 휴대용 모니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라인업에서 에이수스 제품은 제우스랩 제품에 비해 어마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싼 것. 그러면 이러한 비싼 가격대만큼의 성능차가 있어 그만큼의 만족감을 줄 것인지, 과연 에이수스 제품만이 모범 답안인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에이수스에서 출시한 휴대용 모니터 라인업 중에서 제일 일반적인 모델이면서 그나마 저렴하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MB16AC2라는 모델과 함께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제우스랩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 P15A를 비교해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면 크기는 둘 다 15.6인치, 그리고 풀 HD까지 지원하는 사양은 동일하며 화면 터치 기능과 내장 배터리는 없는 기본적인 모델로서 가격은 각각 10만원 초반대, 30만원 초반대의 제품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전형적인 모니터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에이수스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에이수스와 제우스랩 제품은 외관을 보시면 큰 차이 없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동그란 버튼이 위치한 것과 오른쪽 아래에 거치대가 따로 없어도 볼펜만으로도 스탠드가 가능한 스탠드용 구멍이 위치한 점도 같고요. 에이수스는 전원 버튼도 있습니다. 다만 제우스랩 제품은 3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한 스탠드 겸용 커버 케이스가 기본 제공되어 휴대할 때 가방에 넣고 다니기 나름 편리하고 안심이 되는 편이었지만, 제가 구입한 이 에이수스 제품은 스탠드로 사용이 가능한 접이식 스마트 케이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이 스마트 케이스는 스탠드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안불안한 면이 많고 조절할 수 있는 각도도 제한적이라 조금 불편했고요. 화면의 앞부분만 덮어주는 커버 형식이라서 휴대하시려면 따로 파우치를 이용하셔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다시 외관으로 돌아가시면 두 제품에는 베젤 두께도 큰 차이는 없고 가로, 세로,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두께는 에이수스 쪽이 2mm 더 얇지만 그렇다고 제우스랩 제품이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고요. 뒷면의 도색은 에이수스 제품이 비싼 만큼 조금 더 마감이 고급지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둘 다 스크래치에 약해 보이는 듯 하면서도 막상 긁어보면 생각보다는 스크래치가 막 잘 생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무게는 제우스랩이 750g으로 710g인 에이수스보다는 조금 더 무겁고요. 이처럼 외관은 큰 틀에서는 비슷한 편인데 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화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편인데요. MB16AC의 개선판이라 할 수 있는 MB16AC2는 화면 밝기가 250니트, 제우스랩의 P15A는 220니트여서 화면 밝기를 최대인 100으로 설정해놓고 같은 화면을 나란히 두고 동시에 보시면 에이수스 쪽이 화면 밝기가 조금 더 밝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암비는 에이수스가 800:1, 제우스랩은 700:1인데 에이수스 쪽이 검은색을 더 검은색답게 진하게 표현해줘서 안부의 표현이 좋아
명암비는 비싼 에이수스가 더 좋았습니다. 색감 면에서도 제우스랩이 약간 물이 빠진 듯한 느낌이라면 에이수스는 상대적으로 더 진한 색감인 듯 하고요. 시야각의 경우에도 에이수스가 조금 더 넓은 각도에서 화면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종된 비욘의 픽셀 슬레이트에 C2C 케이블로 보조 모니터로 연결해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화면이 더 좋아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에이수스가 비싼 만큼 더 선명하고 깊은 그래픽 화면을 보여주는데 10만원 초반대의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제우스랩도 이 정도면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우스랩은 빛이 반사되기 쉬운 글레어 액정이라 논 글레어 액정인 에이수스보다는 빛반사가 조금 더 심하다는 점은 아쉽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저는 평소에 논 글레어 액정은 화면에 자글자글하게 보이는 게 싫어서 글레어 액정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우스랩 P15A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에이수스는 논 글레어 액정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자글자글한 무지갯빛이 잘 드러나지 않고 화면이 선명하게 잘 보여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30만원대의 가격대를 다시 곱씹어 생각하니 고개를 절레절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격이면 차라리 비싼 것. 그래도 에이수스 휴대용 모니터는 가격이 비싼 만큼 가로세로 자동 회전을 인식해서 화면을 전환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쉽지만 이건 모든 환경에서 작동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기능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윈도우, 맥, 리눅스의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대용 모니터로서의 활용도는 에이수스보다는 가성비에 제우스랩 제품이 훨씬 더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모니터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 측면을 보시면 제우스랩 제품은 마이크로 HDMI 단자, C타입 단자, 충전 겸용 C타입 단자, 그리고 OTG 기능이 있는 마이크로 USB 단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C타입 단자를 통해 보조 모니터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갤럭시의 덱스 모드 또는 미러링 모드로서의 휴대용 모니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HDMI 단자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나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HDMI 출력을 지원하는 크롬캐스트, 아마존 파이어스틱 등의 마이크로 HDMI 젠더를 연결해서 영상 감상 머신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마이크로 USB 단자에 USB 허브를 연결하셔서 마우스나 키보드도 같이 연결하시면 문서 작업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성은 더 높아지고요. 반면 에이수스에서 가장 저렴한 라인업의 이 휴대용 모니터는 사용 용도가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로 전원을 공급해주지 않아도 C2C 케이블로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바로 덱스 모드나 미러링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노트북이나 컴퓨터와 C2C 케이블 또는 동봉된 USB-A 젠더를 통해 USB를 연결해주는 것만으로 전원의 공급 없이 케이블 하나로만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신박하고 좋았습니다만 반면에 아쉬웠던 건 저렴한 라인업의 이 휴대용 모니터에는 C타입 단자 하나가 전부여서 따로 전원을 공급해서 사용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보조 모니터 용도 이외에는 제우스랩 제품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덱스 모드를 별도의 전원 연결 없이 갤럭시의 전원만을 이용해서 휴대용 모니터로 크게 화면을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유튜브 30분 연속 재생에 약 20%의 배터리를 소모해서 생각보다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덱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화면 밝기를 70 이상으로 설정하려면 전력이 부족해서 화면이 꺼져버리더라고요. 물론 노트북이나 PC처럼 별도의 전원 공급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화면 밝기를 최대인 100까지는 설정은 가능했고요. 또한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에는 연결이 전혀 불가능하더라고요. C2C 케이블만으로는 전원 공급이 부족해서 사용이 불가능했고 마이크로 HDMI 포트가 없어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에이수스의 라인업에서는 마이크로 HDMI 단자가 50만원을 넘어가는 제품에서나 등장해서 가성비나 제품 활용도 면에서는 확실히 제우스랩 제품의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우스랩에는 기본적인 모델에도 내장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데 에이수스에서는 가장 비싼 모델에서 스피커가 등장하고요. 그래도 에이수스의 설정 메뉴가 조금 더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더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한데요. 사용 환경별로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세팅 화면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눈에 편안함을 주기 위해 블루라이트도 4단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응답 속도의 경우 에이수스가 5ms로 제우스랩의 30ms보다는 훨씬 우수했고 디스플레이 출력 포트가 따로 없어도 에이수스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USB-A 단자에서 모니터에 USB-C 단자로 케이블을 연결해서 바로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점은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무리 에이수스 휴대용 모니터가 조금 더 좋은 화면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마이크로 HDMI나 화면 터치, 내장 배터리 등의 다른 기능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제우스랩 제품군에 비해 두둑두둑두둑한 배춧잎, 금빛 지폐를 10장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점은 에이수스 휴대용 모니터 젠스크린을 쉽게 구입하지 못하게 망설이게 하는 진입장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화면 업그레이드를 위해 굳이 두세 배 이상의 큰 가격차를 지출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서 실속을 차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면 터치도 가능하면서 내장 배터리까지 있는 중국산 제우스랩 제품이 20만원 초반대이기에 대만의 에이수스 휴대용 모니터가 더욱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진입장벽을 만든 느낌입니다. 제 리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 드렸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이씨, 뭐.